페이퍼 아트입니다. 아, 아리랑 다방. 일 엄청 많네요. 세 파트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홀, 갤러리,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창고하고 뭐 다락방에 뭐 DJ 박스에 주방에. 아우, 블리블리블리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이두 면이 막혀져 있고요. 두 면이 긴거뭐 없나? 이렇게 기역자로 긴게 막아져 있고, 나중 되면 이런 칩은 이렇게 딱 씌워질 거 아니에요. 어휴, 길다 길어. 이렇게 보면 답답해. 이렇게 돼야지 조명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을 좀 해야 되니까, 설치를.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조명 설치할 때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가 이제 오픈이 되죠. 이쪽으로 열렸고, 이쪽으로 이렇게 열려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아유, 엄청 커요, 엄청 커. 그래서, 이제 좀, 들고서 해야겠다, 들고서. 아직 갤러리는 깨끗하죠, 공간이.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조명 작품을 넣으려고 좀 어둡게 하려고 조각을 이렇게 한 거고, 요렇게 들어가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 시절에는 조금 요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생각만 있었으면 왜 못했겠어요? 그 시절에도 충분히 가능했죠. 저는 이제 홀은 이런 식으로 좌석하고 일단 큰 배치가 다 끝난 거예요. 작은 소품 작업들이 이제 있는 거죠. 스피커 같은 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이런데 공간 같은 거를 그래서 다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또좀 지붕도 있고, 이렇게 좀 으슥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카페 큰 데가 그러면 꼭 이렇게 이런 좀 밀폐된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놨어. 요런 데 이제 화분 넣을 거죠. 화분. 요런 데 이제 화분도 놔야 되니까. 그래서 조기에 4명씩, 12명, 여기 8명. 이렇게. 그래서, 옥순이 어딨어? 비례가 요 정도니까. 다이 비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우, 이 카운터를 안할 뻔했네. 그래서 생각날 때 빨리 했죠. 카운터가 이렇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문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밑에 발판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종종종 여기서 종종종종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뭐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저기도 앉을 수 있고, 창가에 좀 유리 대용으로 한번 테이프로, 스카치 테이프 넓은 게 없네. 다 막아서 이렇게 두 장을 붙여서 해놨는데 그래도 유리 느낌이 나네. 통창으로 한번 해봤죠. 근데 옆에다 봐서 커튼을 달든가 아니면 통창 그대로 놔두든가. 뭐이 시절이라고 유리는 있었고, 생각만 있다면 이런 통창을, 이 유행이란 걸뭘 트렌드가 그때는 이게 아니었고, 또 이런 쪽에 막 인테리어 쪽에 신경 쓰고 할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지만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통창 만드는 거야 뭐 문제가 됐겠어요? 됐고, 여기 뮤직박스, 그 다음에 위 주방. 여기서 커피 빼내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DJ 박스 들어가는 문. 그 뒷공간이 아주 재밌어요, 뒷공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우, 멀리 잡아야겠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금 우리 갑순이 누나네를 가려고 그러면,
갑순이날 가려고 그러면 이 DJ 박스 요 문으로 해서 들어와서 밖에서 문을 내리니까 공간들이 버려지기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구조라면은 좀 복잡하더라도 저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요 문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막아지니까 들어가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가 창고 겸, 한 명도 잘수 있어. 내지 애들은 여기서도 쉬기도 하고 아마 낮잠도 자고 할 거예요. 저쪽 공간이 휴게실 개념이니까. 직원들. 뭐, 그리고 비품들 놓게 이런 쪽을 활용했을 거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요. 근데 여기는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옥상방이라 지붕이 있어가지고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숙이고 들어가서. 이쪽에다가 물건들을 배치를 못 하겠네, 지금. 그래서 이 앞쪽 쪽으로 다 지금 배치를 한 거야. 이렇게 들려야 되니까, 이 들렸을 때도 걸리적거리적 요런 거 센치 맞춰서 한 거야, 지금. 붙여져 있을까, 떨어질까, 분리해서 요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갑순이나가 확 여기다가 이제 화분 좀 올려놓으라고 만들어 줘. 여기가 화장대, 화장 뭐 이렇게 할 건데 해둘 거예요. 크게 복잡하게 일반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지통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서랍장입니다. 서랍을 만들어서 넣어야겠죠. 서랍장에 이불을 그래서 깔아서 여기서 보면 한두명 정도는 두세 명, 한 다섯 많이 자겠어요. 이게 원래 이 공간이 다지만 여기가 이제 가시 들어가면은 요 공간에서는 고개를 엄청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쓰지 못하고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조금 숙이고 들어오겠죠. 여기를 창고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요거 룸을 하나 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렸어. 내부를 보고요. 아, 후니가 여기 있네. DJ. 이렇게 여기가 DJ 박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그 LP 판 엄청 이제 여기 이제 쑤셔져 있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여기에 턴테이블이 앉을 거고 의자도 이렇게 돌아가는 의자일 거예요. 선반 있고 일단은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고. 주방도 좀 일단 이렇게 자리 잡아놨죠. 주방. 이 빈티지한 느낌을, 골판지 자체도 이렇게 매끈하고 깔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밸런스가 안 맞아. 빈티지한 거는 또 이걸로 말하면 너무 깔끔해가지고 종이를 좀못 살게 굴어야 돼요. 근데 요번 이 아리랑 다방 같은 경우는 신식 건물로 인테리어 해서 오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다른 가옥에 비해서 깔끔합니다. 깔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주방, 현대 주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초점 나갔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씻기 세척하게 이렇게 해놨고, 여기다가 불도 있고 뭐 그러겠죠. 연탄 난로 있겠죠, 여기도. 뭘로 했을까, 이 시절에는? 커피를 뭘로 끓였을까요? 뭐 골로라 이런 데다 물 팔팔 끓여놨겠죠. 끓여놔가지고 난로 같은 데다 끓여놔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자그만 큰 자리를 이제 다 잡은 거예요. 큰 자리. 소품들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옆, 뭐 옆에 보면은 뭐 재털이 있을 거고 이 시절에는 뭐. 그리고 이제 외벽 처리, 밖에 외벽 처리는 이런 식으로 좀축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지죠. 응? 덧붙여진다고. 외벽 처리는 또 다른 질감으로 해서 덧붙여진다고요. 요런데 내가 많이 쓰는 그건데 느낌 좋잖아요. 인테리어한 그게 나오죠. 인테리어 이 시절에 좀 인테리어 신경 쓴 그게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갤러리를 영어로 쓸래다가 아유 화랑, 이 시절에는 화랑이란 현대 화랑 뭐
유명한 현대 화랑 있죠? 화랑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화랑. 화랑으로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자, 네모난, 여기는 동그란 난로가 아니고, 네모난, 여섯 개짜리나 큰 거, 연통도 좀 크고, 큰 난로가 여긴 들어갈 거예요. 평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조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창을 많이 뚫었잖아요, 여기도. 원래 하나 뚫었는데 다 뚫어놨지. 그래갖고 창이 좀 많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조명 켜놓고 다 닫힌 상태라도 아마 이쁠 거예요. 창이 또 커서 창으로 이렇게 보면은, 창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 보일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에를 볼수 있다고. 창이 넓으니까. 아, 이거 일만큼 힘드네요. 힘들어. 그래도 그 달동네 파트 일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골판지랑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 편입니다. 상황 상황에 맞춰서 막 새로운 지금 기법도 많이 연구됐고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이거 한 18시간씩 한것 같아. 재밌어가지고. 며칠 지금 날 새고 계속. I love you.